셀트리온 장중 거래 현황 좀 한번 볼까요? 우선 코스피는 0.08% 하락한 3072, 개인이 마이너스 428억원 팔고 있고요. 외인은 757억원 매수, 기관은 255억원 매도. 연기금은 그만 좀 매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코스닥은 0.3% 하락한 955.15, 개인이 뭐 압도적으로 1231억원 매수고요. 외인은 784억원 매도, 기관은 376억원 매도. 셀트리온은 어제 공급 공시가 났는데도 지금 지지부진해요. 매도 상위 증권사에는 지금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여기는 뭐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니까 넘어가고, 오늘도 여전히 삼성, NH투자, 신한투자, 요 녀석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매수 상위에는 모건서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 중이고요. 38,205주 매수 중이네요. 주가는 현재 1,000원, 1,500원 지금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25만 8천주인데 어제 거래량이 61만 4천주. 오늘은 지금 12시 5분이니까 한 40만주 내외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모건서울이 조금만 더 매수량을 늘려주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시총 상위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200원 하락, SK하이닉스 1000원 하락,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상승, 현대차는 뭐 보합, 삼성 SDI는 한 2,000원 하락이네요. 카카오 5,500원 상승, 1.11% 상승. 셀트리온은 1,500원 지금 상승. 이 셀트리온이 오늘 월봉 마감하는 날이라서 양봉으로 끝나면서 5일선 32만 8천원 정도에 끝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이따 한 3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월봉으로 5일선 위에서 마감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건서울아, 팍팍팍 매수 좀 해라. 감사합니다.